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벤입니다. 오늘은 대포로 먹을 수 있는 숨겨진 상자와 숨겨진 비경, 그리고 비경에 있는 맛있는 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포가 있는 위치는 타타라스나의 동쪽,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포는 번개 씨앗을 가지고 있거나 번개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서는 평범한 보물 상자가 나옵니다. 해당 위치에 가시면 맛있는 보물 상자가 있어요. 두 번째 위치에는 찢어진 페이지와 무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바보같이 영상 찍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에는 숨겨진 비경이 있는 장소가 오픈됩니다. 참고로 저 안에는 신의 눈도 하나 있으니 꼭 드시길 바랍니다. 비경에서 먹은 상자는 4개인데 혹시나 제가 발견하지 못한 상자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내려가자마자 뒤편에 상자가 있으니 꼭 드셔주세요. 간혹 낙하 공격을 했다가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내려가서 만나는 몬스터 두 마리를 간단하게 해쳐주시고 맛있는 걸 하나 드시고 오른쪽에 있는 방에서 상자를 드시면 됩니다. 낙하 공격으로 내려가 주시고 못된 버프는 꺼주시고 두 친구를 해치워 주시면 든든한 문을 열 수 있는 뇌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왼쪽을 보시면 맛있는 상자가 있죠.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뇌옥을 하나 장착해주고 옆에 있는 구멍에 쏙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시면 짜잔! 뇌옥과 상자가 있어요.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병풍을 부수면 짜잔! 뇌옥이 있어요. 길을 따라 문으로 돌아가 주시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못된 몬스터 둘을 간단하게 해치워 주시면 진귀한 보물 상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레바.